안녕하십니까. 금요일 아침 여수 MBC 뉴스투데이입니다. 여수 국가산단 대기오염물질 배출량 조작 사건이 발생한 지 4년 만에 산단 주변 환경오염 실태조사가 이루어질 것으로 보입니다. 최근 거버넌스 권고안 실행을 위한 구체적인 방법을 두고 쟁점 사항에 대한 의견 접근이 이루어지면서 최종 합의안도 도출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김주희 기자가 보도합니다. 지난 2019년 발생한 여수산단 일부 대기업들의 대기오염물질 측정값 조작 사건. 유사 사건의 재발 방지 대책 마련을 위해 구성된 여수산단 민관 협력 거버넌스는 지난 2021년 9가지 환경관리 종합 대책을 마련했습니다. 하지만 산단 기업들을 중심으로 일부 쟁점 안에 대해 첨예한 입장차를 보이면서 1년여 넘도록 합의에 이르지 못한 채 공전했지만 최근 분위기가 바뀌었습니다. 지난해 10월 구성된 민관협력 거버넌스 전문위원회가 환경오염 실태조사와 주민건강역학조사에 대한 조정안을 마련하는 겁니다. 먼저 1차 연도에 시작될 환경오염 실태조사와 관련해 대기오염도 조사의 경우 1년 6개월에 걸쳐 8일 동안 산당 경계 5km 내 주거지역 5개 지점을 포함해 10개 지점에 대해 조사하기로 하는 등 6개항의 세부 조정안을 도출했습니다. 저희 시민 사이에서는 24개월, 8계절 조사를 하는 것이 맞다고 요구를 했으나 다수에 의해서 일단 그렇게 됐기 때문에 저희는 그 인정하고 일단 추진했으면 좋겠습니다. 또한 주민건강역학조사도 2000년도 시행에 합의하고 구체적인 세부안을 논의하기로 했습니다. 최종적으로 지금 현재 결정난 사항은 환경실태조사를 1년간 먼저 진행하고 2000년도에 건강역학조사를 진행한다라는 것은 확정이 되어 있습니다. 어떤 범위로, 어떤 대상으로 또 어느 정도 비용을 들여서 진행할 것인지에 대해서는 아직 논의가 안 되고 있습니다. 거버넌스는 또 구체적인 기업 분담금 등을 논의하기 위해 산단 기업들을 대상으로 한 설명회도 개최했습니다. 여수산단 대기오염물질 배출값 조작 사건이 발생한 지 4년. 오랜 진통 끝에 도출된 조정안이 최종 합의로 이어져 여수 국가산단이 안전하고 환경 친화적이고 지역과 상생하는 산단으로 거듭나는 새로운 시작점이 될 수 있을지 주목됩니다. MBC 뉴스 김지입니다. 2023 순천만 국제 정원박람회 7개월간의 대장정을 날리는 개막식이 오늘 오후 6시부터 9시까지 동천 물 위의 정원 수상 특설 무대에서 열립니다. 이번 개막식은 지역 예술인들의 합동 공연을 시작으로 개회 선언과 기념사, 개막 주제 공연이 포함된 공식 행사, 국내 최정상 K-POP 가수들의 축하 공연이 진행되고 초청 인사 5천 명과 시민 2만 명 등 총 3만 명이 참석할 예정입니다. 특히 행사의 대미를 장식할 개막 공연은 올해 세계 다보스 포럼 한국의 밤을 연출했던 한경화 감독이 태고의 생명을 품은 순천만 습지를 보존해낸 순천의 스토리를 숨쉬는 그곳, 그리고 이곳이란 주제로 연출해 큰 감동을 선사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순천시가 제1호 순천시 유니버설 디자인 시설물로 순천만 국가정원을 선정했습니다. 순천시는 지난해 말 순천시 유니버설 디자인 인증마크인 순천다움을 개발한 데 이어 최근 관련 조례를 제정했으며 순천만 국가정원은 이번 제1호 인증을 통해 누구에게나 안전하고 편리한 보행 환경을 갖춘 사용자 친화적 시설물로 인정받게 됐습니다. 순천시 유니버설 디자인 인증제는 우수 공공시설물 등을 대상으로 모든 시민이 안전하고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는 유니버설 디자인 도시구축을 위해 전국 지자체 최초로 도입했습니다. 전남드래곤즈가 올해 FA컵 첫 경기에서 승리했습니다. 이번 주말 정규리그 5라운드 경기를 앞두고 분위기 전환에 성공했는데 초반 부진을 떨쳐낼 수 있을지 주목됩니다. 문형철 기자입니다. 광양에서 열린 전남드래곤즈의 올해 FA컵 첫 경기. 치열한 공방이 이어지던 전반 37분, 문전으로 파고든 공격수 노건우의 슛이 FC 목포의 골망을 흔듭니다. 프로 데뷔 첫 골에 힘입어 전남은 FA컵 3라운드 진출에 성공했습니다. 기회 주신 감독 코치님께 감사드리고 수비할 때 한 명 1대1이 아니라 2대1로 가고
팀적으로 이렇게 움직이는 부분이 많이 좋아진 것 같아요. 하지만 올해 정규리그 성적표는 기대만큼 좋지 않습니다. 현재 전남은 1승 3패, 승점 3점으로 2부 리그 13개 팀 가운데 11위에 그치고 있습니다. 잦은 전술 변화와 주요 선수들의 공백 등이 시즌 초반 부진의 원인으로 꼽힙니다. 수비와 공격 쪽에 중심이 되어줘야 될 선수들이 지금 부상 중입니다. 거기다가 공격 쪽에서 역할을 해줄 선수들의 합류 타이밍이 늦다 보니까 손발을 완전히 다 못 맞추고 지금 시즌으로 들어가 버린 게. 지난해 2부 리그 최하위에다 올 시즌 출발도 불안했던 상황에서 이번 FA컵 첫 경기 승리는 선수들에게 각별한 의미입니다. 어쩔 수 없이 진짜 선수들도 다 부담이 갔습니다. 그런 상황에서 저희가 지금 가장 가져야 될 정신적인 부분을 오늘 경기장에서 보였고 그 다음 경기도 분명히 이어갈 수 있을 거라 생각하기 때문에. 열 달째 전남을 이끌고 있는 이장관 감독은 조직력은 물론 선수들의 개인 기량도 갈수록 향상되고 있다며 자신감을 드러냈습니다. 압박하는 부분에 대해서 계속 요구를 하고 있고 또한 그 속도에 대한 부분을 계속 강조를 하고 있는데 그런 부분이 잘 좋아지고 있고 강한 또 우리 전남 팀이 될 거라 저는 확신하고 있습니다. FA컵 경기를 계기로 각오를 새롭게 다진 전남은 이번 주말 올해 2부 리그에 입성한 천안 아산을 상대로 정규리그 두 번째 승리에 도전합니다. MBC 뉴스 문형철입니다. 완도군이 올해를 해양치유관광 원년으로 선포하고 관광객 1천만 명 유치 목표를 밝혔습니다. 오는 5월 해양치유센터 개관을 계기로 대한민국의 건강한 삶을 선도하는 지역으로 거듭난다는 계획입니다. 신광하 기자가 보도합니다. 최근 5년간 완도군을 찾는 관광객은 꾸준한 증가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지난 2020년 코로나19 발생 첫 해를 제외하고는 연평균 10% 증가율을 기록해 지난해에는 560만 명을 넘었습니다. 이 가운데 10%인 56만 명가량은 신지와 약산, 청산도, 해양치유 체험객들로 나타났습니다. 푸른 바다와 맑은 공기, 해산물 위주의 음식이 국내는 물론 외국인 관광객들에게도 깊은 인상을 심어주고 있습니다. 음식에 대해 관심이 많아서 저는 전복 먹고 싶어요. 너무 신선한 해산물이라서. 완도군은 올해를 해양치유산업 원년으로 삼고 천만 관광객 유치를 목표로 선포식을 가졌습니다. 선포식에는 국내 여행사와 유관기관 관계자, 2030 MZ세대 체험단 등 200여 명이 참가해 해양치유 관광에 관심을 보였습니다. 네, 코로나로 3년 동안 너무 힘들었었는데 치유에 관련된 포인트로 상품이 만들어진다면 고객님들과 손님들도 상당히 좋아하실 거라고 봅니다. 그런 부분. 청산도 슬로축제와 장보고 수산물축제, 전남도민체전, 장애인체전, 정원박람회가 이어지는 4월과 5월은 해양치유산업 집중 홍보기간입니다. 이 기간 동안에 해양치유와 관광이 연계되는 그런 그 홍보를 통해서 천만 관광의 시대를 열어가겠다는 그런 의지가 담겨 있다고 하겠습니다. 팬데믹에서 엔데믹으로 전환되는 시기를 맞아 본격화되는 완도의 해양치유산업이 섬 관광과 관련 산업 활성화에 전환점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MBC 뉴스 신광합니다. 순천시가 오는 8월 착공을 목표로 본격적인 신청사 건립공사에 나섰습니다. 순천시는 건축공사 분야에 역량이 있는 대형업체가 참여하는 기술형 입찰 방식으로 시공업체를 선정하기로 하고 다음 달부터 입찰 참가 서류와 현장 설명회, 기술 제안서 접수 등 평가 등 시공업체 선정 절차를 시작하기로 했습니다. 순천시는 오는 8월에 공사를 시작해 2025년 11월 신청사를 완공 입주하고 2026년 7월까지 구청사를 철거한 다음 지하주차장과 중앙공원을 조성해 신청사 건립 사업을 마무리한다는 계획입니다. 전남 동물위생시험소가 조류인플루엔자 잔존 오염원 박멸을 위해 도내 농장 등을 상대로 일제 정밀검사를 진행했는데 모두 음성으로 확인됐습니다. 전남 동물위생시험소는 철새가 북상하는 시기에 야외에 남은 바이러스에 의한 AI 발생 사례가 있다며 가금 농장의 막바지 방역수칙 준수를 당부했습니다. 코로나19 여파로 4년 동안 대면으로 열리지 못했던 영암 왕인문화축제가 개막했습니다. 올해는 왕인박사 인물은 물론 왕인이 전달했던 내용을 주제로 한 다양한 프로그램이 마련됐습니다. 최다운 기자가 현장 다녀왔습니다. 4년 만에 대면으로 열리는 영암 왕인문화축제. 축제장 곳곳에 봄꽃이 아름다운 꽃망울을 터뜨렸습니다.
왕인 문화축제가 개최된 걸 반겨주듯이 산책로에도 벚꽃이 한가득 피어 있습니다. 올해 왕인 문화축제는 내용과 장소가 과거 축제와 비교했을 때 크게 달라졌습니다. 프로그램 주제도 바뀌었습니다. 내용에 있어서는 왕인 인물 중심이었다라고 하면은 이제는 활자, 문자를 중심으로 해서 왕이 전달했던 내용에 대해서 더 충실하려고 생각을 했고요. 일본 전통 양식의 건축물도 축제장에 새로 지어졌습니다. 일본 간자키시 왕인 박사 현창공원에 있는 왕인문이 그대로 재현된 겁니다. 북카페 왕인의 숲과 도기빗기 체험 등 50여 개 체험 프로그램이 마련돼 가족 단위 관광객들을 맞을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네, 우리 아이들과 가족이 함께 할 수 있는 북카페 왕인의 숲이 준비되어 있습니다. 왕이 전달했던 천자문과 책을 가깝게 할 수 있는 그리고 야외에서 즐길 수 있는 그런 공간이고요. 왕인 문화축제는 문화체육관광부 지정 문화관광축제로 왕인 박사의 학문과 업적을 기리고 계승하기 위해 마련됐습니다. 백제시대학자인 왕인은 당시 일본의 한자와 유학을 전파하며 지금도 일본에선 학문의 신으로 추앙받고 있습니다. 네, 올해 테마 퍼레이드는 어떤 점이 바뀌었을까요? 네, 지난해까지는 1600년 전에 왕인 박사가 천자문과 논어를 들고 일본으로 건너가는 장면을 연출을 했다라고 하면은 이제는 K컬처의 시작, 상생의 빛이라고 해서 일본에서 다시 영암으로 돌아와서 2023 영암 왕인 문화축제는 다음 달 2일까지 계속됩니다. MBC 뉴스 최다운입니다. 고흥 송광암 목조 불보살좌상이 전라남도 유형문화재로 지정 예고됐습니다. 고흥 송광암 목조 불보살좌상은 고흥군 금산면 송광암 극락전에 봉안돼 있으며 앞으로 30일간의 예고기간이 지나면 문화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전남도 유형문화재로 지정될 예정입니다. 송광암 불상은 특히 보존불과 협치보살상이 각기 다른 조각승에 의해 만들어져 그 특징을 한눈에 살펴볼 수 있는 것은 물론 조각승의 전통이 계승돼 내려오는 모습까지 볼 수 있어 매우 중요한 불교 미술의 사례라는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여수시가 환경부 공모사업 선정으로 전기차 충전 인프라 확대에 속도를 낼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됩니다. 여수시는 최근 민간 충전 사업자와 공동 참여한 환경부의 지역별 무공해차 전환 브랜드 사업에 최종 선정돼 다음 달부터 4개월 동안 청사와 공영주차장 53개소에 모두 96기의 전기차 충전 인프라를 구축할 계획입니다.